제1회 천안 대학가요제가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첫 번째 모두의 놀이터에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놀이터 주인인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연탄 배달은 물론 사랑의 핑크박스 나눔이 진행되면서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제1회 천안 대학 가요제가 열렸습니다. 대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무대였는데요. 영예 대상은 백석대 송정인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대학 가요제에서 대상을 거머쥔 송정인 씨의 무대입니다.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공연 도중 의상을 바꿔가며 랩까지 선보였습니다. 대상을 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기뻐서 대상을 태어나서 처음 타보기 때문에 이 벅찬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의 끼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천안 대학 가요제가 당국대 천안 캠퍼스에서 열렸습니다. 가요제에는 모두 21개 팀이 도전장을 냈고 지난달 예선을 통과한 8개 팀이 이날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천안에는 많은 대학들이 위치했지만 11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 가요제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천안의 8만여 대학생들이 정말로 흥겹고 청춘이 넘치는 그렇게 끼와 열정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재단에서 준비하고 시와 함께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돼 천안 대학 가요제가 대학생들의 가수 등용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오는 11일까지 내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신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난 205명입니다. 대상은 별도의 보조원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천안 지역 등록 장애인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거주지 읍면동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차 문제가 심한 천안 불당동에 임시 공영주차장이 설치됐습니다. 먼저 천안시는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들여 불당동에 임시 공영주차장 190면을 조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12월 중순에는 임시 공영주차장 옆에 233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안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고 내년부터 출생축하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첫째 자녀에게 30만 원, 둘째 50만 원을 지원하며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1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대상은 영아의 출생월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에 지원되며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 시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천안의 대표 특산물하면 호두와 거봉포도가 떠오르죠. 천안을 거쳐가는 고속도로 휴게소 두 곳이 지역 특산물의 이름을 따 명칭을 변경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천안을 통과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두 네 곳입니다. 이 중 천안 삼거리 휴게소와 망양 휴게소는 명칭에 지역 특색이 반영됐지만 천안 휴게소와 입장 휴게소는 단지 지명일 뿐입니다. 휴게소로 맛집 투어를 다닐 정도로 최근 휴게소 명칭 또한 하나의 브랜드로 인정받는 시대. 시는 지난 2017년부터 나머지 휴게소 두 곳의 명칭 변경을 위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지난 26일 마침내 도로공사로부터 명칭 변경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천안휴게소는 천안호두휴게소로, 입장휴게소는 입장거봉포도휴게소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도부터 한국도로공사 측과 꾸준히 명칭 변경을 위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
거봉포도와 천안호두가 우리 천안시가 시베지인 점을 강조한 점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천안시와 지역 정치권이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명칭 변경을 요구해온 김철한 의원은 지역 농산물 인지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번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행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이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지역의 이제 관내 휴게소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입장 거봉 포도나 천안 호두가 앞으로 고속도로 이용하는 우리 이용객들에게 많은 홍보를 돼서 농산물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변경된 휴게소 명칭은 관련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사용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1차 관문인 국회 산자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박범계, 홍문표,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그동안 충남이 받아왔던 역차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기숙형 공립 대한고등학교인 충남 다사랑학교가 아산시 둔포면에 개교했습니다. 다사랑학교는 가정 문제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들을 위한 곳으로 학년당 15명씩 총 45명을 정원으로 설립됐습니다. 현재 26명이 재학 중이며 일반 교과 과정과 함께 미술, 드라마 치유, 제과제빵 등의 교육 활동이 병행됩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시민 프로축구단 창단 운영 지원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도와 도의회, 아산시, 아산시의회가 체결한 이번 협약은 시민 프로축구단의 창단 초기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구단에게 연간 20억 원씩 5년간 투입할 예정이며 각 기관 역시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구단 운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민 프로축구단은 절차를 거쳐 내년 1, 2월 중으로 사무국을 꾸리고 내년 3월 개막하는 K리그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를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다면 어떨까요? 세종시가 추진 중인 첫 번째 모두의 놀이터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고운동 복컴 회의실. 모두의 놀이터 기본 설계를 위한 마무리 회의가 진행 중인데 참석자들은 다름 아닌 어린이들입니다. 지난 두 차례에 걸친 어린이 디자인 캠프를 거쳐 도출된 모두의 놀이터 기본 구상안을 보고 미흡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어린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디자인한 놀이터가 실제로 만들어진다는 설렘과 함께 모두가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색 다른 나라인 사람들도 놀 수 있고 동물들하고 아기들도 모두 다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놀이터. 모두의 놀이터는 아동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세종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놀이터의 주인인 어린이들이 직접 디자인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들이 한 1년 정도 아이들과 함께 좋은 놀이터도 보러 다니고 또 실제로 아이들하고 놀이터를 만드는 그런 워크숍 같은 것도 그림 그리고 모형 만드는 것도 하고 실제로 놀이터를 이용할 어린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참여해서 만들었다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 첫 모두의 놀이터 조성 대상지는 고운동 고운뜰공원 내 2,0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세종시는 이번 공유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기본 설계안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2호는 2021년까지 한솔동에 조성하는 등 6개 생활권에 각각 한 곳의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요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탄 배달은 물론 사랑의 핑크박스 나눔까지. 훈훈함이 전해지는 나눔 현장에 김장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 장씩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나르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텅 비었던 보관함은 어느새 연탄으로 가득 차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이웃 생각에 봉사자들의 얼굴엔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연탄 배달을 했으니까 저희 마음처럼 올 겨울에 춥지 않고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시 발전협의회가 진행한 사랑의 연탄 나눔 현장입니다. 올해는 연서면과 부각면 두 가정에 천장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사랑의 온기가 담긴 연탄은 이웃들의 겨울나기 걱정을 덜어줬습니다. 1년에 1,500등 드리거든요. 1,500등 드리는데 이왕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위생용품과 담요, 그리고 물티슈까지. 여성용품을 하나하나 예쁜 분홍빛 상자에 담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까지 적어 만들어진 박스는 모두 300개. 어려운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사랑의 핑크박스입니다. 나눔에는 지역 기업과 세종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핑크박스로 해서 이제 또 그 여성용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부를 하는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뜻깊게 사용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필요한 용품들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절실한 겨울. 이웃들을 생각하는 나눔의 손길이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아동 친화도시 지정 3년차를 맞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과제로 추진 중인 5대 분야 57개 과제에 대한 소관 부서별 추진 성과와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추진위원들은 아동의 시민적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권력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오는 2021년 아동 친화도시 재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신도시 주변 지역에 적용 중인 성장 관리 방안이 내년부터 북부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세종시 모든 읍면 지역이 성장 관리 방안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전동면의 한 농촌 마을. 마을 뒤편에 있는 나지막한 산 한쪽이 벌거숭이가 됐습니다.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해 산을 마구 깎아낸 겁니다. 신도시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난개발이 북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세종시가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성장관리 방안을 북부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개발 허가 조건을 강화해 난개발을 억제하는 한편 계획적인 개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세종시 남부권인 신도시 주변 면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북부 지역에 속한 조치원읍과 전이, 전동, 소정, 연서면까지 성장관리 방안 적용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세종시 모든 읍면 지역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발 가능한 모든 지역을 성장관리 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북부 지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 세종시가 비도시 지역 전역을 이제 성장관리 방안으로 관리해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만 신도시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북부 지역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계획관리 지역 중 1.5제곱킬로미터 면적은 성장 유도구역으로 분리해 개발 과정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주민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 내년부터 북부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 방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특별위원회가
세종시 정상 건설을 위해 내년 정부 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반영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설계비 예산 10억 원의 반영 여부가 29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라며 수도권 집중 억제와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세종의사당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설계비 10억 원의 예산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정부안대로 통과됐지만 지난 14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심사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보류 사업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거리의 풍경은 여전히 늦가을이지만 벌써 11월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주말, 고속도로 상황은 주말 나들이 차량들로 혼잡하겠습니다. 단풍 구경은 마무리됐지만 눈 구경은 이제 시작입니다. 강원도 지역은 알펜시아나 하이원을 비롯해서 이미 개장한 스키장들이 많습니다. 스키장 나들이 등 강원도 쪽으로 이동하실 분들은 영동선과 양양선 상황 잘 확인하시면 좋겠는데요. 토요일 영동선 강릉 방향은 오전 11시 무렵 가장 어렵겠습니다. 특히 신갈분기점에서 양지, 덕평휴게소에서 호법 지날 때 가장 막히겠는데요. 가는 길에 평창휴게소는 평창 한우불고기 비빔밥이 유명하고요. 동계올림픽의 추억을 살려줄 수호랑 반다비 포토존도 있으니까 막힐 때 한번 들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어서 1번 경부선 정체 구간입니다. 기흥과 안성, 북천안 부분이 불편하겠는데요. 북천안에서 청주까지는 원활할 때보다 최대 35분은 더 걸려서 1시간 13분 정도 예상됩니다. 몇 주째 계속된 일요일 비 소식이 이번 주에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울 방향 최대 정체는 오후 6시 무렵, 해소는 밤 10시쯤으로 바라봅니다. 가장 막힐 때는 요금소 기준, 대전에서 서울까지 최대 3시간, 목포에서 서서울까지는 5시간 20분 예상됩니다. 경부선은 신탄진에서 옥산, 천안에서 안성분기점 구간 가장 불편하겠고요. 15번 서해안선은 당진에서 서평택 구간 가장 어렵겠는데요. 원활할 때보다 최대 1시간 19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나인에서 화물차 운송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682-5504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브레인 MRO에서 배송 납품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5258-075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부에서 창고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041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성테크에서 유리제품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8-302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